아이고. 자, 오늘은 산골집에서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좀 쉬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4일 일한 데다가 요 근래에 산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몸이 조금 무리가 왔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욕심을 내게 되면 오늘도 출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건강이 사과가 참 실감나게도 그려져 있네. 또 꽃가구 입으니까 좋은가 보다. 응? 좋은가 봐. 또. 여러분, 갓김치. 황지시장 태석상회인가? 태석상회 갓김치입니다, 이게. 전화가 벌써 좀 왔다 그러던데. 자, 시청님, 오늘 아침도 못 먹고,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사집에 와가지고 밥 내놓으라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참, 사는 게 고달픕니다, 솔직하게. 아침을 안 먹었는데 밥맛은 좋네. 카메라 각도 좀 봐주세요. 아, 맛있네, 고기. 아침에 집 뒷산에서 나무 좀 하고 밥좀 먹는다는 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아침도 못 먹고. 무슨 나무인데? 눈 붙으면은 뒤에 그 나무를 못 가고 오거든. 여기다가 수저 올리는 받침이에요. 아, 이거 뭔 된장국 이게 맛있나, 이거? 귀여워. 내가 먹기 싫은 거 또또.
아이고. 푸짐하네요. 아, 이거 맛있다. 그 냉이 된장국이에요. 좀 남은 거 냉장고 넣어놓은 거 마서 끓인 거. 쭉쭉 찢어서. 그게 원래 여수 돌갓김치예요? 여수 거예요? 톡 쏘는 맛이 있으면 맛있어. 그게. 먹는 거 하나는 깨통 속에 잘 드셔. 뭘 줘요? 뭐? 화장품. 부각은 안 드셔. 부추부각. 이리 와봐. 너 사료도 많이 먹고 오늘 많이 먹었네. 이리 와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누나가 좋아하겠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지금 밀당해? 응? 밀당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배가 고픈 코파도 뭐예요? 밥맛이 꿀맛이네. 여지껏 밥을 안 먹었으니 뭐 꿀맛이지. 아침에 안 먹었으니. 3회는 왜 올라가? 나무하러? 무슨 나무? 나무 뗄게 없어요? 썩은 나무 주워오냐 그랬지? 눈이 보통은 나무를 아예 못 찾아요. 나무통 좀 끌어다가 불쏘실감이 좀 있어야 돼. 이제 밥이 들어가는 거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야? 밥 안 먹으면 승질 부려. 아저씨는 밥 안 먹으면 승질 부려. 아이고 토끼네 토끼. 그 토끼. 이면서 간이 맞아요? 많이 드셔요.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아침부터 쫄쫄 굶었으니.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아이고 이뻐라. 그것은 운동한데 저거는 그렇고. 원래 제가 6시 반이나 7시 되면 일어나는데 피로 좀 풀려고 오늘은 9시까지 잤어요. 잘했네. 아, 밥맛이 꿀맛이네요. 아, 아저씨가 밥맛이 꿀맛이래요. 왜 이렇게 꿀맛이네. 냉이 되냐고 이렇게 맛있나요? 너야. 너도 옷 입는 거 좋아? 누나가 이렇게 이쁜 거 보내줬어. 감사해야지. 누나 고마워. 그래야지. 일로 와봐. 사료도 많이 보내줬네 저거. 수제 간식하고. 아이고. 아,
아쉽네. 왜 수제 간식인지 알아요? 공장에서 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한 거라. 수제 간식. 댕댕이 간식. 밥 더 드려요? 조금밖에 없어. 하긴 다시 해야 돼. 맞아, 다 드릴게. 밥이 많구만. 저. 다 못 먹어. 아,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걸 해야지. 야. 아이. 밥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피구만. 예. 아니, 냉이 된장국이 진짜 맛있네. 미역국 맛도 중요하면 또 계속 미역국도 따로 아이고. 아니 뭐 오늘부터 추워진다 그러더니 추운 끼니카나 낚시만 됐네요. 추워. 그래도 옷을 벗겠다는 소리는 안 하네. 아, 냉이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만큼 줬는데 밥 이만큼 하고 국 이만큼 하고 밥도 이만큼 하고. 아, 이거 참. 이제 살 것 같아요? 또또 이쁜 옷 입었어요. 또또가요. 뒤에 모자도 달리고 이게 뭐야? 호주머니도 달리고. 일로 와봐. 아이고 이뻐.
또 바깥에 소리 난다고 또. 누가 또. 아이, 우리 시청자님들 아침도 안 먹고 산에 좀 있으면 이제 눈이 덮이면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서너 짐 이렇게 해놓고 오늘 하루 쉬면서 또 내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산골집에 그동안 밀렸던 일을 싹 하고 우리 여사한테 또 전해줄 게 있어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서 저 저녁에 여러분 실방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은 오두막에 불 피워놓고 여러분들과 또 두런두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놀러 오세요.